우리나라 생태 환경과 섬 연안 생물 생태계란 자연 환경과 동식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생물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섬과 갯벌을 흔히 만날 수 있답니다. 섬과 갯벌은 깨끗하고 먹이가 많아서 생물들이 아주 좋아하는 서식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면적은 좁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섬과 연안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섬 연안의 육지, 해양 갯벌 생태계에 사는 대표 생물 하나씩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생물은 참달팽이에요. 참달팽이는 오직 우리나라의 섬, 신안군 홍도와 하태도에만 살고 있어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 살지만 육상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물이에요. 해를 싫어해서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풀숲이나 돌담길에서 만날 수 있어요. 주로 식물의 잎을 갉아먹고 산답니다. 두 번째 생물은 참수리예요. 참수리는 해양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조류입니다. 주로 바닷가의 절벽이나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살아요. 커다란 부리와 갈고리 모양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오리, 물고기와 같이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어요. 위험과 기품이 있는 참수리는 우리나라 경찰을 상징한답니다. 세 번째 생물은 흰발 농개예요. 흰발 농개는 갯벌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물이에요. 수컷의 한쪽 집게발이 매우 크고 흰색이라 흰발 농개라 불러요. 집게발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흔들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이 위치한 목포시 고화도에서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이세 가지 생물들은 각각 다른 육지, 해양, 갯벌 생태계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멸종위기종이라는 점입니다. 멸종위기종이란 사라질 위험에 처한 생물종을 말해요. 왜이 생물들은 사라질 위험에 처했을까요? 그 이유는 생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 농약,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생태계를 파괴시켜 생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따라서 생물들이 멸종되는 것을 막고 인간과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생물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